파피루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입니다. 사람끼리 대화가 안 통하면 어떨 것 같은가요? 정말 답답하겠죠. 성질이 급한 사람이면 아마 화를 낼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도 어디 조용한 데 가서 혼자 담배라도 한 대 피울 것 같습니다. 아이고, 답답해 하면서요. 모르는 사람끼리라도 대화가 안 되면 싸움이 날 판에 매일 부대끼는 부부 사이에 대화가 안 된다면 어떨 것 같은가요? 상상이 되시죠? 여기 우혜령 작가의 소설 대화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화가 안 되어서 위기에 빠진 사람들이죠.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충청도의 당진 어느 마을로 같이 가보겠습니다.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함께 지켜보시죠. 파피루스와 함께 소설 읽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대화 우혜령.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정씨가 경찰서에 불려가게 된 걸 알고 마을 사람들은 눈이 딱부리처럼 커졌다. 어허, 정말 말세요, 말세. 노인네들은 마을 회관 2층에 있는 경로당에 모여 앉아 혀를 찼다. 이건 정말로다가 온 마을이 우세스러워서 못 살겠구먼. 그 마누레가 참든 끝을 볼 일이지. 이게 뭔 일이여? 아니, 워치케 허여서 안악이 남정네를 시체말로다가 고소를 하는 거 말이여. 그게 고소가 아니라 고발이라고 하던걸. 아니요, 고발이 아니고 신고라더만. 무슨 간첩이라도 나타났는가? 신고는 무슨 신고요? 마주앉아 한솥밥을 먹던 세렘을 어쩌자고 신고를 하는가 말이요. 그 뭐이냐, 쌈질도 시초에 교회 때문에 났다더만. 교회인가 뭔가 들어선 땐부터 왜 이렇게 뒤숭숭한 일들이 많은지 몰라. 설왕설래하다가 노인네들은 마침내 결론을 지었다. 주사가 심해 걸핏하면 마누라를 쥐어패던 정씨도 잘못이지만 그걸 어떻게 좀 잘 다스리지 못하고 쥐어 맞았다고 경찰에 신고한 마누라야말로 더 큰 잘못이라는 결론에 도달한 것이다. 명심보감의 의거에서 세상의 도리며 남녀 차별을 찾는 노인들로서는 어쩌면 당연한 결론인지도 몰랐다. 이럴 때는 글줄이나 훤히 알던 김주사가 있으면 시원스럽게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다 이렇게 잘 알아듣게 끝을 맺겠구만은. 아랫마을 노인이 한탄을 했다. 전에는 히떠운 소리나 하는 사람 치부를 하더니 막상 서울로 김주사가 떠난 다음에는 아쉬운 소리를 하는 사람이 하나 둘이 아니었다. 이 마을에 이런저런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기는 하지만 아무튼 이런 일은 또 처음이었다. 정씨는 평소에는 그런대로 괜찮은 사람이지만 워낙에 주사가 있어서 술이 들어갔다 하면 무서울 게 없는 사람으로 소문이 나 있었다. 게다가 걸핏하면 마누라를 팬다는 소문이 있었지만 모두들 점잖은 척 하느라고 모르쇠 해서 그 집안 일로만 치부를 해왔던 터였다. 그런데 그 인구조사과 뭔가를 하러 나왔던 군청의 사회복지사가 불씨가 되었다. 마침 그 복지사가 들르던 날 정신애가 전날 밤 얻어맞고 누워있던 장면을 보인 것이다. 처음에는 그저 병이 난 줄만 알고 가족들은 몇인지 무얼 하는지 하는 것만 묻던 복지사가 돌아 누울 때마다 죽는 소리를 하며 끙끙거리는 정신애 보고 캐물어서 그날도 남편에게 얻어맞고 누운 것을 알게 된 것이었다. 전문대학을 갓 졸업해 통통한 보리살이 아직 다 빠지지도 않은 앳된 복지사는 정신애를 간곡하게 책에서 배운 대로 설득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맞고 살아서는 안 되며 이렇게 맞고 때리고 사는 것은 인간이 할 짓이 아니라고 말이다. 허리가 결리고 어깨에 멍이 들어 누워있던 정신애는 그 경황 중에도 픽 웃었다. 네, 결혼 안 한 아가씨인지 결혼한 색시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는
시집이라고 한번 감은 인간 대접을 받는 건 그만 종치고 마는 거유. 그렇지 않아요. 우리 여성들도 자기를 지켜야 해요. 이제 법이 변해서 때리는 버릇이 있는 남편을 잘 교육시키게 되어 있어요. 감옥이나 그런 데 가두고 처벌하는 게 아니고요.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시킨다는 바람에 누워있던 정신에는 귀가 솔깃해졌다. 애들도 아닌 다 큰 어른들을 무신수로다가 교육을 시킨단 말이어요? 그게요. 심정적으로 충동을 조절하지 못해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모여서 공부를 하고 나면 그런 버릇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정신에는 그러면 그렇지 하는 표정으로 코웃음을 쳤다. 그렇게 해서 떨어질 버릇이라면 내가 이날 이때꺼정 이런 꼴을 보고 살았겠시유? 정신에는 땅이 꺼져라 한숨을 내쉬면서 한탄을 했다. 사는 게 하도 사는 것 같지 않아서 그 윗마을께 교회를 몇 번 나간 게 또 화근이 되었지 뭐유? 괴로운 사람들에게 구원인가 뭔가 있다고 해서 가보았더니 온통 뭐가 뭔지 모를 노래만 불러제끼더니 또 눈 감고 기도하라고 했사쿠. 어머나, 교회에 나가세요? 독실한 신자라는 복지사가 반색을 하자 정신에는 도리머리를 흔들었다. 나가는 게 아니고 이번 참에도 사단이 난 게 바로 그 교회 때문이었슈. 왜 그런데 드나드느냐고 하도 종주먹을 대길래 나도 오기가 나서 당신이 바로 사탄이라고 했더니 어둠에선가 사탄이 뭔지 듣고 와서 시비 끝에 또 그 더러운 버릇이 나오고 말았슈. 내가 사탄이면 사탄 마누라 이름은 대체 뭐이냐고 난리를 하면서요. 정신에는 말하면서도 허리깨가 결리는지 손으로 바른 쪽 허리를 짚으면서 찡그렸다. 에그, 옛말에도 전생의 왼수가 부부가 된다기도 하고 부모 자식이 된다고들 하더만 이게 왼수가 따로 없네. 복지사는 간곡하게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있으면 반드시 읍에 나와서 신고를 하든지 자기에게 전화를 하라고 전화번호를 남겨놓고 갔던 것이다. 정신에도 한솥밥을 먹고 사는 사람을 신고하라는 게 처음에는 말 같지 않은 소리라고 생각했는데 생각하면 할수록 이대로는 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지 않아도 이제 40이 넘어 주어들은 말로 하자면 갱년기니 뭐니 하는 나이를 그저 넘어가기도 힘겨운 판에 가끔씩 이렇게 메타작을 당하다가는 환갑을 넘기기도 전에 제 명을 놓겠구나 싶어서 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자식 기르고 농사 짓느라고 일에 치여 허리 한번 못 펴고 살아온 반평생이었다. 그래도 남정네들은 술이라도 먹고 좀 마음이라도 풀 기회가 있지 않은가 말이다. 그 술 먹은 다음에 싫은 소리라도 한두 마디 하면 그냥 주먹이 날아오는 이따위 인생은 사는 것도 아니었다. 교회에서 들은 이야기도 하느님은 모든 인간을 다 똑같이 사랑하신다는 이야기가 아니었던가. 마을 노인네들 말자구로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라고 하는 것도 다 좋았다. 하늘과 땅이 각자 따로 할 일이 있는 판인데 그놈의 하늘이 땅을 복날 개패듯 패대기 치기 시작하면 대체 무슨 좋은 일이 있겠는가 말이다. 복지사가 간 다음 하루 종일 누워서 아르며 굶으며 생각에 잠겨있던 정신에는 답답한 마음을 이길 수가 없었다. 그래,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들 저녁을 대강 먹여놓고 김씨네 집으로 마실을 나섰다. 김씨댁 큰 집이 제사라 오늘 마을 남정네들이 집을 비운다는 걸 알고 있어서 했다. 김씨네는 그래도 제법 도회지물이라는 걸 먹어본 사람이라니까 이런저런 답답한 속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싶어서 했다. 김씨네는 그렇지 않아도 적적하던 참이라고 반색을 하면서 정신애를 맞아들였다. 그러면서 일변 호박 부침개를 내오고 아침에 끓인 것이라며 미역국에 나물을 바친 밥상을 들여오는데 정신애는 고마운 마음에 어쩔 줄을 몰랐다. 모처럼 쉬시는 뒤 지가 방해를 놓는구만요. 아이고, 그런 소리 말고 국에다 말아 얼른 한술 뜨시오. 내 이런저런 짐작 다 하고 있어요. 얼마나 고달프세요.
그러고도 정신애가 얼른 수저를 들지 못하자 김신애는 친구 삼아 젓갈을 들고 마주 앉아 부침개를 자기도 집어먹으며 이것저것 권면을 했다. 아무것도 못 먹을 것만 같더니 구수한 미역국 냄새가 코에 닿으니까 식욕이 동해 주춤주춤 수저질을 시작한 게 밥그릇을 반나마 비웠다. 마저 드시유. 내 살아보니까 그저 서러울 땐 든든히 먹어두어야 견딜 힘도 나더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내일쯤은 국이라도 한 냄비 들고 아랫께 손돌 엄마하고 한번 들러보려고 했어요. 정신에는 동네 사람들이 다 자기 일을 알고 있는 것 같아 부끄럽기만 했다. 정말 우세스럽구만요. 다른 집들은 다 오순도순 살아가는 것 같더만 어째 인혁이 팔자만 이런지 몰라요. 그런 소리 마셔요. 김신혜는 손을 다 내저었다. 집집마다 문제들은 다르겠지만 우리나라 남정네들이라는 게 꼭 다 큰 애덜이유. 애덜. 그저 잘해주고 죽혀주면 그럴싸해서 가만 있는 거지요. 올바른 소리하고 그 권리라든가 뭔가 하는 건 내세웠다가는 내 보기에 그거 받아줄 위인은 이 마을에 한 사람도 없이요. 정신에는 수저를 놓고 입 빠르게 말하는 김신혜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자기는 남편을 애들 취급한 적도 없고 그저 받들어 모시려고만 했는데도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 너무 불공평하게만 느껴져서였다. 김신혜가 곁으로 다가와 젓가락을 손에 다시 들려주며 권했다. 이 어리굴젓이 딸내가 서산에서 보내준 건데 맛이 끝내주는만요. 얼른 드시오. 남은 밥을 물에 말아서 시원하게 젓가락으로 드시면 막힌 속이 확 뚫릴 거요. 김신혜가 이렇게 살갑게 권하며 일변 밥에도 마구잡이로 물을 붓자 정신에는 고마운 마음에 가슴이 다 찌르르 했다. 장이 어머님은 낭종에 이 집에 들어오셨어도 이런 일 저런 일 다 감동하시면서 잘 지내시는데 지는 이게 꼴이 뭐래요? 그런 소리 말아요. 내 가슴에 쌓인 수검댕이도 죄다 꺼내놓는다면 한 겨울철 내내 밥이며 국이며 다 끓여대고도 남는 양이구먼요. 밖에서 신발 끄는 소리와 함께 인기척이 들렸다. 지시우? 김신혜가 반색을 하며 일어섰다. 아랫집 손돌레구먼. 어서 들어오시우. 박신혜는 들어서는 참으로 정신혜를 보고 반갑게 인사를 했다. 마침 여기와 지시는먼요. 오랜만이어요. 그러면서 하늘색 보자기로 씌운 작은 소쿠리를 내밀었다. 저녁에 감자전을 부쳤는디 그런대로 꼬수어서 몇 개 들고 왔시유. 고맙구먼요. 마침 선희 어머니도 왔는데 노나 먹자구요. 김신혜가 일면 감자전을 받아 내려놓으면서 의견을 내놓았다. 우리 동동주 한 잔씩들 하면 어때요? 박신혜가 웃으면서 좋다고 하자 정신에는 황망히 두 손을 내저었다. 아이고, 저는 술이라면 자다가도 깨게 원수 같구먼요. 김신혜가 웃음 띈 기색으로 말을 받았다. 남이 마시니까 웬수지. 마셔보면 꽉 막힌 가슴이 스르르 풀린다니까요. 그건 뭐이냐. 교회에서도 웬수를 사랑하라고 그런다면서요. 잠깐만 지들르시오. 김신혜는 냉큼 나가서 막사발 세 개하고 주전자를 쟁반에 받쳐들고 들어왔다. 정신에는 한사코 거절하다가 맞아서 독 오른 데는 술이 약이라고 김신혜가 권해서 반사발쯤 마시게 되었다. 박신혜는 일에 지쳐 안 아픈 데가 없는 몸에 보약 삼아 먹는다면서 한사발을 수월하게 마시고 감자전을 한쪽 손으로 집어 올렸다. 그래, 마셔보니까 어떠시오? 박신혜가 술 마신 뒤에 진저리를 치고 얼른 감자전을 집어먹는 정신혜를 보고 물었다. 이상하구먼요. 너무 쓰기도 하구요. 조금 있더니 정신혜가 한마디 보탰다. 원래 가슴소리 알딸떨한 게 나쁘지 않구먼요.
이 맛에 남정네들이 술을 먹는가 보네요. 그러더니 사발에 반나마 남은 술을 마저 마셨다. 김신혜나 박신혜도 한 사발 가운 이상은 마시지 못했다. 그런데 어찌된 셈인지 늦게 배운 도둑이 날 새는 줄 모른다고 정신에는 두 사발이나 거품하셨다. 네, 시상 떠난 김주산의 할머니가 어째서 그렇게 술을 마시고 돌아치는지 못마땅하게 생각하기도 했었는데 다 일리가 있었구만요. 괴로운 사람들은 술 무게로다가 서러움을 꾹꾹 눌러서 가라앉히는 모양이유. 정신에는 하루 종일 굶은 속에 밥은 들어갔지만 속이 허해 몇 잔 술을 이기지 못하는 모양이었다. 저절로 말이 많아졌다. 네, 두 분 형님들께 이제니 말이지만 그동안 몇 차례나 죽고 싶었시유. 우물에 그만 빠져 죽을까? 큰 나무에 목을 맬까? 저수지에 뛰어들을까? 정말이지. 얻어맞고 남은 어떤 때면 그 인간도 죽이고 나도 죽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시유. 그러다가도 자는 애들 보고서는 눈물이 쏟아져서 그려 내 한몸 죽이고 마음도 죽이고 새끼들을 살려야지. 살려야지 허구 이를 악물고 살아왔구먼요. 박신혜가 끼어들었다. 에휴, 그놈의 자식 새끼들 땜이 우리가 너나 없이 다 성질 죽이고 살지요. 이제 애들도 크고 하니까 그 버릇이 좀 나아져야 하는데 술을 퍼마시기만 하면 지 본색이 그대로 나오는 거여요. 어제만 해도 별다른 일도 아니었시요. 지가 이제 나이도 40이 넘는디 그렇게 개둬야지 취급만 받고 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구원이 있다는 교회에 가본 게 또 트집이 된 거구만요. 가지 말라는디 말 대답한다고 순식간에 여기 퍽 저기 퍽 참 장난이 아니었슈. 김신혜와 박신혜가 함께 분개를 했다. 성미가 곧은 박신혜가 더 참지를 못했다. 아니, 어디서 그런 인사가 있는 거요? 아낙더리 낮에는 논밭일에 휘지지, 밤에는 애덜에 살림에 휘지지. 그래갖고선 온 삭신이 다 물러져가는 걸 보면서도 어째서 자기만 위하라고 그런 행태를 헌디야 허기를. 하여튼 남정네들은 전부 다 수용소에 한참 쳐넣어서 교육을 받게 해도 시원치 않다니께. 정신애가 교육이란 말에 눈이 번쩍 띄어서 실토정을 했다. 맞아요. 바로 그 교육 말이어요. 오늘 낮에 집에 왔던 군청 각시가 그러더라고요. 그런 버릇을 가진 인사는 신고만 하면 나라에서 무료로다가 교육을 시켜준다고요. 김신혜와 박신혜는 동시에 눈이 휘둥그레졌다. 무슨 교육을 말이요? 그 뭐라나요? 뭔가를 억제해준다나요? 말하자면 사람을 보는 눈을 바꾸어준다지요 아마? 김신혜와 박신혜는 서로 마주보고 반신반의하는 기색이다가 박신혜가 입을 열었다. 아, 그런 교육이 있다면 월매나 좋겠시요. 우리 동네에도 거기 가야 할 인사가 한 트럭하고도 두 명은 남아서 걸어가겠구먼. 정신에는 주눅이 든 표정으로 목을 움츠렸다. 그런데 그게 지가 맞은 다음에 즉시 경찰에 신고만 하면 즉각 출동을 해서 그 교육인가 뭔가를 강제로다가 받게 하는 거라더만요. 그거 좋은 얘기요. 성미 괄괄한 박신혜가 나섰다. 워낙 정의파라 힘이 약한 사람이 피해당하는 꼴을 못 보는 성격이었다. 적극적으로다가 그럼 신고를 해보자고요. 하지만 어떻게 함께 살던 사람을 그 신고인가 뭔가를. 정신에는 당황한 기색이었다. 김신혜가 끼어들었다. 그저 때리는 버릇은 초장에 장작불에 대듯 뜨거운 맛을 봐야만 떨어지는 것인데 때가 늦긴 했지만 이제라도 도리가 있다면 해보는 것이 좋지요. 아닌 말로다가 뭐가 그리 살만한 세상이라고 맞아가면서까지 살아요. 너무 무서운 생각도 들고요. 한편으로는 그 버릇을 좀 떼도록 해보는 게 어쩔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 의논삼아 오늘 여기로 올라왔시요. 주섬주섬 말을 내어놓는 정신에는 색바랜 남빛 블라우스의 한쪽 어깨를 잡아당겨 살색과 퍼런색으로 아이 손바닥만하게 멍이 든 상처를 보여주고 치마끈을 누추어 허리 아래로 내려서 왼쪽 엉치 위쪽에 커다란 고구마만하게 벌겋게 상처난 부분을 보여주었다. 그걸 보면서 새삼 박진애는 분기탱천했다. 워딜 펠띠가 있다고. 우리 보덤도 몸피가 가는 선이 어머니를. 하여튼 인간도 아니여. 짐승이제. 하여튼 아녀자를 패는 놈들은 그저 그냥들 두면 안 되는 거여. 교육이다 뭐여. 그저 워지다 짐승 우리를 설치허구다가 거기다 그냥 콱 처박아 두면서 깨목이나 빚이나 던져주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손이 발이 되게 빌어야 내놓아야 한다니까. 박신혜는 얼굴이 다 벌겋게 되도록 성을 내었다. 박씨가 자기 마누라 성낼 때 보면 또 장비 한 가지라고 하는 말이 헛말이 아니었다. 어찌 그걸 참고 살았디야? 참, 선이 오몸도 참을 걸 참아야지요. 소문을 듣긴 했지만 그 정도일 줄은 몰랐시요. 당장 내일이라도 그 신공과 뭔가를 하러 갑시다. 내가 증인을 선다니까요. 정신에는 당황스러워하며 옷매무새를 바로잡았다. 그렇지만 애들도 있고 남의 이목도 있고 그저 나 하나만 참으면 모든 게 조용하지. 이러고다가 살았지요. 김신혜가 그래도 이런저런 세상일에 치열한 사람이라 도리를 내어놓았다. 가만 가만. 일은 순리대로 풀어야지. 사람들마다 다 목몫이 입장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우리 어떻게 해야 선이 어머님에게 제일 좋은지 일의 순서를 잡아보자고요. 순서를 지들이 안 잡는 마구잡이 같은 놈들하고 무슨 순서를 잡는단 말이에요. 그런 놈들은 감옥에 칵 쳐넣어서 콩밥을 찬방에서 먹어봐야만 자기 마누라 귀한 것들을 알게 되지요. 정신애가 좀 언짢은 얼굴을 했다. 그래도 우리 아이들 아버지인디 이놈 저놈 호는 온사는 좀 심하시구먼요. 박신애가 좀 머쓱한 표정이 되었다. 내가 하도 결김에 하는 말이라 그리 되시오. 나버텀이라도 참고 양보하니까 그렇지. 조금만 내 주장을 내세우면 언제 손이 날아올지 모른다는 생각을 할 때도 종종 있슈. 어찌게 된 게 남정네들만 시상이 변한 걸 모르고 여자들을 우습게 하니 그러니까 아무도 농촌으로 시집을 안 오려고들 하지요. 김신애가 끼어들었다. 그래도 선돌 아버지는 무던한 편이여. 우리 장이아범 까탈스러울 때 보면 참네 아니올 말로다가 저 성질을 못 견디고 먼저 마누라가 가버렸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다 있다니깐. 정신에는 눈을 휘둥그렇게 떴다. 정말로 그럴 때가 있시유? 지는 그저 다른 이들은 다 사이좋게 지내는디 저만 이런가 하는 생각에 뭘 내가 잘못해서 그런가 하고 반성도 많이 해봤시유. 박신혜가 열이 뻗치는지 손까지 다 내저으면서 말했다. 그 반성 같은 소리 좀 그만하시오. 얻어맞은 인간이 무신 반성을 한단 말이오. 옛말에도 이르기를 때린 놈은 다리 못 뻗고 자도 맞은 놈은 다리 뻗고 잔다고 하잖아요. 김신혜가 끼어들었다. 우리 이렇게 하지요. 일단 선이 아버지한테 한번 경고를 하는 거지요. 한 번만 더 이런 일이 있으면 그때는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요. 정신에는 고개를 주워거리긴 했지만 아직 얼굴에 반신반의하는 기색이 가신 건 아니었다. 그냥 반이 주사가 있어서 그러기는 하지만 술을 안 마셨을 때는 전혀 안 그래요. 어떤 때는 월매나 잘해준다고요. 상처에 붙일 고약도 사다주고 또 미안하다고 보듬어주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 집 누렁이처럼 발로 걷어차면 마루구석에 들어가 눈치만 보고 있다가
고깃점이라도 던져주면 나와서 꼬리 흔들고 그렇게 살다가 죽겠다는 거요, 시방? 박진애가 성급하게 나서자 김신애가 만류했다. 그렇게 말할 건 아니구먼. 지금 이런저런 일이 겁이 나서 그런 게지. 우리가 말하자면 빽이 되어드릴 테니께 힘을 합쳐서 하여튼 그런 버릇은 떼어야지요. 그런 일이 또 일어나면 즉시 연락을 해서 함께 의논을 해보자고요. 정신에는 고개를 주워거렸다. 암튼 이제 이렇고구는 못 살것이요. 일단 일의 발단이었다. 원래 일의 발단은 애초에 정씨가 아내를 구타한 데서부터겠지만 그 다음날 경찰서 신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술김에 한 대 더 때리자 정신애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군청의 복지사에게 신고해달라고 한 것이었다. 어쨌든 경찰이 전화를 받고 찾아오고 정신애는 진단서를 떼고 정씨가 함께 경찰서로 가게 되고 하면서 일은 커지게 된 것이었다. 정씨의 입장에서 보자면 정말이지 이건 머리털라고 처음 보는 해괴한 꼴이었다. 물론 자기가 잘못한 것일지도 몰랐다. 그렇지만 어떻게 안 하기 제 남편을 신고하는가 말이다. 정씨의 입에서 저절로 말세요, 말세 하는 탄식이 터져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연유가 여기 있었다. 우여곡절 끝에 당진읍의 사회복지사와 상담을 거쳐서 집단 상담을 받게 된 정씨의 심정은 말이 아니었다. 마음 같아서는 이 옆현대를 길바닥에 패대기를 치고 싶었지만 만약에 한 번만 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이번에는 깔축 없이 감옥에 가게 된다는 사회복지사의 말이 귀에 쟁쟁해서 나가려던 손이 그만 먹고는 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사회복지관에 와서 비슷한 처지의 다른 사람들과 함께 교육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그만 정씨의 모고를 송연하게 했다. 이 창피스러운 일을 어쩌면 좋을까 싶어서였다. 거기다 더 끔찍스러운 일은 첫날 가르친다고 들어선 강사가 나이도 들어 보이고 전문가라고는 하지만 여자라는 점이었다. 집에서 여자가 앙앙거리는 것도 지겨운데 여기까지 와서 다른 여자가 앙앙거리는 소리를 들을 생각을 하니 눈앞이 다 캄캄했다. 다른 사람들도 다 서산, 당진 근처 사람들일 텐데 첫날은 한 여섯 명이 모였다. 낯선 얼굴들인데 모두들 심란한 표정들이었다. 어쨌든 전부 의자가 놓인대로 둥그렇게 둘러앉자 강사가 돌아가면서 자기소개며 이야기를 하자고 제안을 하였다. 그것도 좀 의외이기는 했다. 정씨가 아는 한 교육이라는 것은 선생은 앞에서 가르치고 다른 사람은 그저 죽었습니다 하고 앉아서 듣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강사 바로 옆자리에 앉은 남자는 30 안팎되어 보이는 비교적 젊은 사람이었다. 이 사람은 헤어진 전처를 찾아가서 구타한 경력 때문에 이곳에 오게 되었다고 했다. 애도 있고 해서 어떻게든 화해를 해보려고 하다가 전처가 하도 모욕적인 언사를 퍼부어서 그만 손찌검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자기는 너무 외롭고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결혼하면 다정하게 사는 게 꿈이었다고 하면서 어떻게 된 일인지 자기도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은 멍한 표정이었다. 그 옆에 머리를 올백으로 넘긴 한 50 되어 보이는 남자는 여자와 실수한 과거 때문에 아내가 너무 종주먹을 대어서 그렇게 되었다고 하면서 뉘우치고 있다는 소리를 여러 번 했다. 초록색 세무 잠바를 입은 것 하며 윤이 나게 닦아시는 구두를 보면 바람께나 피우게 생긴 남자였다. 기름때 묻은 밤색 잠바를 입은 한 40 되어 보이는 남자는 읍에서 차 정비업소를 차리고 있는데 마누라가 손님이 있거나 없거나 사사건건이 너무나 잔소리가 그칠 수 없어서 홧김에 그렇게 되었다고 했다. 그날도 다른 일이 아니라 고등어 구워놓았는데 빨리 먹지 않는다고 느려터진 성격을 비난하더라는 것이다. 이제 나사만 조이고 먹는다고 했더니 고등어는 식으면 비린내나서 못 먹는다고 하도 짱알거리길래 언제부터 그렇게 내 입맛에 신경을 썼느냐고 했다가 남자 구실도 못하면서 성격까지 비틀어졌다고 길길이 뛰는 바람에 그만 볼치를 쥐어 질렀더니 아내가 그냥 신고를 해버렸다는 것이다.
그는 지친 표정으로 만약에 교육을 한 사람만 받아야 한다면 교육을 받을 사람은 자기가 아니라 아내라고 말했다. 그 사람의 말이 사실이라면 미상불 딱한 노릇이었다. 그 다음에 한 30 넘어 보이는 몸이 마른 남자는 아내가 낭비가 심하고 한번 나가면 찜질방에 가네, 동창을 만났네, 어쩌네 하면서 밤 12시를 넘기기가 예사라 그날도 잘 말로 타일러 보려고 했는데 하도 발악을 하고 덤벼서 그저 꿀밤을 한 개 머리에 주었는데 이 옆에 내가 경찰에 뽀로로 신고를 했다는 것이다. 정씨 옆에 앉은 점잖게 보이는 40대 중반의 한 남자는 밥상을 받고 있는데 문 앞에 마누라가 서서 하도 가짜는 소리를 하길래 홧김에 밥 먹던 젓가락을 벽에다 던졌는데 마누라가 바로 그 순간에 벽 앞을 지나가는 바람에 젓가락에 얼굴이 맞아 이렇게 되었다고 했다. 마누라가 서커스 단원인 것도 아니고 도통 말빨이 서지 않는 이야기였다. 신기한 일은 강사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동안 한 번도 가로막지도 않고 거짓말 말라고도 하지 않고 열심히 듣는다는 점이었다. 하다못해 정씨가 나서서 거짓말을 가려내며 교통정리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다 들 지경이었다. 정씨는 속으로 생각했다. 그거 봐. 아무리 공부를 했다고 해도 여자들이란 남정네들의 속을 모르는 거요. 저 뻔한 거짓말을 듣고도 속는 걸 보면 나는 저 따위 거짓말을 하느니 차라리 입을 다물고 말 거요. 그래서 자기가 말할 차례가 되자 정신은 그저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이런 생각을 아는지 모르는지 간단하게라도 이야기해 줄 수 없느냐고 강사가 부드럽게 다시 청하자 그만 정신은 눌러두었던 열이 치밀러 올라오는 것만 같았다. 그래도 다른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해도 야단을 치지 않는데 좀 용기를 내서 밭은 기침을 한 연후에 말을 꺼냈다. 물으시니까 말씀인디 그거야말로 바로 지가 알고 싶은 일이유. 어째서 내가 여기 오게 되었는가 허는 이유 말이지요. 우리 마누라하고 지는 그동안 의초 좋게 잘 살아왔다 이겁니다. 선사님도 결혼하셨으면 아시겠지만 부부라는 게 찌그렁거릴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허면서 한 세상을 살아가는 거 아닌가요? 헌데 내 참 이 신고라나 뭐라나 허는 걸 당했다고 처음에 들었을 때는 말은 바로 말이지 피가 콱 머리 위로 솟구칩디다. 정말이지 그건 지가 묻고 싶은 말이유. 어쩌다가 이곳에 오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요. 강사는 잠자코 듣기만 하다가 정씨의 말이 끝나자 말했다. 제가 알기에는 아내가 도저히 이렇게 구타당하고는 살 수 없다고 신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씨는 뒷머리를 득득 긁었다. 지도 손이 나갔을 때는 도저히 이렇게는 살 수 없는 심정이었을 때였시유. 이게 농사고 뭐고 다 빚 좋은 개살구지. 돼지 기르면 구제역이니 뭐니 허구 권리지유. 팥금이 좋다고 해서 심어놓으면 값을 조절한다고 갈아 엎으라고들 안 그러나 김장배추를 길러놓으면 차비도 못 뽑아서 땡땡이 선 자리에서 얼어 죽게 만들지를 않나. 정말이지 덧정이 없시유. 집 나서다가 배추가 줄을 서가지고 허여통통하게 얼어서 서 있는 걸 보면 정말이지 한잔 허지 않고는 그 뒤집어지는 속을 감당할 길이 없슈. 그 마을의 다른 사람들도 사정이 비슷할 텐데 아내를 다 그렇게 대하나요? 정씨는 꿀먹은 벙어리처럼 묵묵부답이 되었다. 속으로만 되었다. 말은 참 교양적으로다가 허십니다만 당신도 이런 일을 당해보아. 앙앙거리는 마누라 안 펼 수 있는가? 질문을 받고도 대답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보니 모두 다 정씨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래, 어쨌거나 대답을 안 하기도 난감한 입장이 되어버렸다. 그 사람들이야 다 잘나서들 그렇겠지요. 지는 그렇지 못하고요. 예. 비퉁그려지는 정씨의 대답을 듣고 모두를 왁자하니 웃음을 터뜨렸다.
강사도 따라 웃었다. 정씨도 모처럼 맞는 답인가 싶어 미주욱이 입가에 웃음이 실렸다. 이렇게 된 데는 아내의 탓이 크다고 보십니까? 강사의 질문에 정씨는 그 와중에도 고개를 저었다. 그렇지는 않어요. 시집이라고 와서 고생만 지지리도 헌 게 미안하기는 하지요. 아내가 그럴 때 어떻게 해주었으면 좋으시겠어요? 강사가 차근차근 부드럽게 물으니까 대답이 저절로 나왔다. 지발, 지가 속이 뒤집어질 때 가만히 내버려 두었으면 좋겠슈. 강사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다시 물었다. 아내는 정선생님이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까? 거야 한두 가지가 아니겠지요. 그 중에 제일 먼저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짐작이 안 가세요? 그건 지가 모르지요. 우린 그런 말해본 적이 없으니까요. 강사는 잠시 생각에 잠긴 것 같았다. 그러다가 사람들을 향해 제안을 내어놓았다. 그럼 우리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다음에 오실 때 아내가 제일 바라는 게 뭔지 대화를 해보고 그 대답을 들어오기로요. 사람들은 이제 이 정도로 노연하는 게 안심이 되는지 기지개를 켜기도 하고 옆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면서 집에 갈 채비들을 차렸다. 일단 참석해보니 생각했던 것보다 더 나쁜 기분은 아니었다. 그렇지만 다음 주에 와서 대답을 하려면 아내가 자기에게 바라는 게 뭔지 물어보기는 해야겠는데 그것이 정씨의 제일 큰 걱정거리였다. 이 우세를 시키는 왼수 같은 마누라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잘못해서 또 손이라도 나가면 어떻게 할지 걱정이 태산 같았다. 마누라가 신고한 후 정씨 내외는 벙어리 부부같이 서로 한 집에서 밥을 지어주고 받아 먹으면서도 말은 나누지 않고 있었다. 그 다음 주에 두 번째 교육을 받으러 읍내로 나갈 준비를 하느라 양말을 신으면서 정씨는 양말 쪽에만 시선을 둔 채 불퉁거리는 어조로 물었다. 도대체 임자가 내게 바라는 게 뭐여? 정신에는 겁먹은 표정으로 힐끗 정씨를 바라보았다. 지가 바라긴유 뭘? 아니 그러들 말고 솔직히 말해보아. 다른 놈으로다가 서방을 얻고 싶은 거요? 정신의 목소리가 떨려나왔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신대유? 듣기 무서워서 가슴이 다 떨리네유. 그럼 뭐여? 나 감옥에 쳐놓은 다음에 딴 놈하고 놀아나고 싶은 게 아니라면 대체 이 지경을 만들어 놓고 바라는 게 뭐여? 억지 소리에 마누라는 입을 착 다물더니 더 말을 하지 않았다. 아, 얼른 말을 해보아. 아이고, 이 소 죽은 귀신 같은 마누라 보소. 또 내 성질이 팍 오르는먼. 아, 지금 젤로다가 바라는 게 뭐냐고. 그게 이번 주 숙제란 말이여. 그거 물어오는 기. 그 교육 뭘 하나 하는 데서유? 정신의 말문이 열렸다. 그려. 자네가 보내준 그 잘난 교육인가 뭔가 하는 데서 말이여. 공부께나 했다는 여자 선생이 나타나서 가르칠 생각은 않고 쭉들 물어보기만 하더만. 실력이 붙여서 그러는지 남자들이 겁이 나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듣기에도 다들 말짱 거짓말에다가 말이 안 되는 소리들만 하더만 야단도 치지 않고 그저 가만히 내버려 두는 거요. 참 살다가 별꼴을 다 본다니까. 그 선상님이 지가 바라는 게 뭔지 알아오라고 하셔유? 아 글씨 그렇다니까. 지가 바라는 거는요. 정신에는 말끝을 더듬었다. 딴 거 바라는 거 없슈. 그저 지발 선이 아버지 성미 좀 가라앉혀서 남들처럼 오순도순 살아보는 게 소원이구만요. 지발 손찌검 좀 하지 말고요. 예? 선이 아버지. 지가 선이 아버지를 괴롭히려고 이러는 건 정말이지 아니구만요. 정신의 말끝은 반이 울음이었다. 정신은 끙 소리를 내며
양말을 다 신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 선상님은 대화니 뭐니 그게 중요하다고 마누라하고 이야기를 많이 나누라더만 이 마누라는 무슨 이야기만 하면 울음급부터 내놓으니 난들 그놈의 대화인지 뭔지를 어떻게 시작하겠는가 말이오. 정신에는 문밖까지 따라 나섰다. 이번 일은 정말 지도 미안하구만요. 하지만 기왕 간 거니께 부디 대학교 입학시험 보듯기 성심성의껏 공부를 해보셔요. 선희 아버지 본래 맴이 못되지 않은 거는 지도 잘 알고 있구만요. 지가 바라는 건 제발 그놈의 손찌검 하는 버릇이 떨어지는 거지요. 그렇게만 되면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천국까지 살겠구먼요. 마누라가 울며 쏟아놓는 말에 정신은 이상하게 마음이 찌르르 했지만 내색을 하지는 않았다. 허, 또 수도꼭지 트는구먼, 수도꼭지. 이러니 당초에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정신은 쯧쯧 혀를 차며 일어서서 읍으로 향했다. 길에서 만나는 마을 사람들마다 자기를 비웃는 것 같아 고개를 수고시 하고 읍으로 향하면서 정씨의 마음은 착잡하기 그지없었다. 그러면서도 정말 그 선생이 자기 더러운 성미를 고쳐줄 수 있다면 이 기회에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기대나 희망도 은근히 생기기는 하였다. 발걸음이 교육장소 대신에 대포집으로 가려고 발사심을 하는 걸 참고 모임 장소에 들어간 정신은 아연실색을 하였다. 시간이 다 되었건만 아무도 아직 오지 않아서였다. 강사만 혼자 칠판 앞 탁자에 앉아 있다가 반색을 하였다. 일찍 오셨네요.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정신은 엉거주춤 허리를 꺾으며 인사를 하고 자기가 앉았던 자리에 가서 앉았다. 의자를 둥그렇게 모아놓고 칠판을 향해 여러 명이 앉게 된 배치였지만 어쩐지 한번 앉았던 자리가 편해서였다. 한동안 잠자코 있던 강사가 말을 꺼냈다. 그래, 애기 엄마가 제일 바라는 건 뭐라고 해요? 바라는 거 아무것도 없다는군요. 정말로요? 강사가 눈을 동그랗게 떴다. 그러니까 풀어서 말하자면 그저 지가 새 사람이 되는 걸 바란대요. 강사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정신은 다른 사람들이 오기 전에 속에 있던 말을 얼른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바튼 기침을 하고 말을 이었다. 진실로 다 말씀드린다면 지도 마누라를 패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어떤 순간에 참지를 못하고 그런 일이 생기고 마는구만요. 속으로다가는 지도 참으로 민망하고 다시 안 그러겠다고 다짐도 수차례 하는데요. 또 그렇게 되고 말거든요. 그러실 거예요. 정 선생님은 숨은 심성이 참 따뜻해 보이세요. 그렇게 되실 수 있을 거예요. 꾸준히 여기 나오시면요. 정신은 때 아닌 칭찬에 부끄럽기도 하고 멋쩍기도 해서 뒷머리를 긁으며 희죽 웃었다. 지 같은 경우 많이 보셨지요? 그러다가 안 때리게 되는 사람들도 있는감요? 강사는 정 씨를 바라보면서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정 씨가 한두 가지 더 물어보려고 하는데 한 사람 두 사람 남정네들이 들어왔는 바람에 더 이야기를 하지는 못했다. 서로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모두들 돌아가면서 말한 다음에 자기 아내가 원하는 것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다. 젓가락을 던져 아내의 얼굴에 상처를 입혔다는 남자가 자기 차례가 오자 마누라가 바라는 것을 말하기 전에 퉁명스럽게 말했다. 우리 남편들은 뭐 원하는 게 없어서 이러고 앉아있는 거 아닙니다유. 강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이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로 하죠. 아내가 자기에게 바라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내가 아내에게 바라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는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신은 곰곰이 생각에 잠겼다. 어려서부터 술 취한 아버지에게 야단 맞고 메타작을 당하며 자란 정신은 누군가가 자기 이야기를 비난하지 않고 들어주고 성심껏 대답을 해준다는 게
너무 신기했다. 마을 노인네들이야 뭐라고 하던 간에 교육받으러 가기를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참이었다. 이제 이 마을에 마누라를 패지 않는 세 사람 정씨가 나타날지, 여전히 두들겨 패는 헌 사람 정씨가 나타날지는 마을 사람 모두가 두고 지켜볼 일이다. 너무 재미있는 작품이었죠. 너무나 당연하게도 정 씨와 정 씨 아내의 다툼의 원인은 대화의 부재 때문이었습니다. 정 씨도 알다시피 어렸을 적부터 술 취한 아버지의 야단과 매질을 맞으며 자라온 탓에 정 씨는 사람 간의 의견 차이를 대화라는 방법으로 풀 수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대화하는 방법을 모르니까 상대방의 생각을 물어볼 생각도 못해보고 그저 내가 말하는 것에 대해 토를 다는 것 같으면 답답해져서 화부터 내게 된 상황입니다. 그러다가 손찌검을 하게 된 거고요. 세상에 어디 정씨뿐인가요? 꽤 많은 사람들이 사람 간에 정말 필요한 대화의 기술을 배우지 못한 채로 사회에 나오곤 합니다. 그래도 성격이 온순하거나 천성적으로 겸손한 사람들은 사회에 나와서도 배우기라도 하죠. 그렇지 못하고 집에서조차 그런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이면서 타인에 대한 배려라고는 눈꽃만큼도 없이 대화 자체를 거부하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민폐 덩어리가 되는 그런 경우도 종종 눈에 띕니다. 우리 파피루스 가족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가벼운 대화만으로도 풀어낼 수 있는 문제들이 꽤 많아요. 먼저 상대방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주고 내 이야기를 또 하고 그러다 보면 다툴 일이 현저히 줄어들 것 같은데 그러지를 못하네요. 대화에서 밀리면 곧 자기가 죽는다고 생각하나 봐요. 이런 경우가 있죠. 도로에서 차 두 대가 길을 막고 멈춰서 있는데 그 옆에선 각각의 차 주인들이 서로 얼굴을 붉히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 모습 아마 종종 보셨을 겁니다. 남들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막 싸우고 있잖아요. 심지어는 멱살을 잡고서 막 뒤흔들면서요.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면 그들이 소리 지르고 뭐 하는 것들이 대화가 아니에요. 각자 자기들이 옳다고만 내지를 뿐 당시에 서로의 말을 들어주려는 자세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쉽게 해결될 일도 아주 어려운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죠. 아마도 내가 저 사람 말을 들어주다 보면 나만 잘못한 거라고 인정이 돼서 독박 쓰게 될 것이라는 걱정이 먼저 있을 것 같은데요. 재밌는 것은요. 현실이 실제 그렇기도 하거든요. 이쪽에서 양보하면 저쪽에서도 아 나도 잘못했네요 하고 양보를 해준다면 서로 웃으면서 헤어질 텐데 그걸 서로 믿지 못합니다. 내가 서로 양보를 해주더라도 저쪽에선 자기만 잘났다고 나에게 우길 게 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서로 핏대를 세우며 보험사나 경찰이 올 때까지 붙들고 늘어지며 싸우고 있는 겁니다. 마치 으르렁대는 개들 같아요. 재밌죠? 한쪽에서 들어주면 이쪽에서도 들어주고 수긍하는 자세가 필요한데 그게 참 어려운가 봐요. 이래서 저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수학문제, 영어문제 하나만 풀어내는 그런 공부만 시킬 게 아니라 사람 간의 의사소통을 잘할 수 있는 대화 방법을 먼저 가르쳐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토론 수업 같은 거죠. 내 주장을 하기 위해선 상대방 주장도 들어줘야 합니다. 그게 토론의 규칙이니까요. 정 씨는 그런 아주 기본적인 소양을 배우지 못한 사람이에요. 학교를 많이 못 다녀서는 아닌 것 같고 그런 건 집에서부터 배워왔어야 하거든요. 기본적인 소양이니까. 아버지로부터 매질당하는 그런 환경에선 배울 기회도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그래도 심성이 착해서 받아들일 자세는 되어 있는 게 참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아내 덕분에 진짜 대화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고
정씨는 이런 배움 때문에 이번엔 자신이 새 사람으로 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게 된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참 좋네요. 그래도 꽉 막힌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읍내의 상담소에서 정씨와 비슷한 이유로 모이게 된 남자들의 이야기가 저는 어찌 하나같이 그렇게 웃긴지 읽다가 몇 번이나 크게 웃었는지 모릅니다. 각자들 자기가 한 일을 어떻게 해서든 축소해서 말하고 싶었는데 말도 안 되는 상황에 꿰어 맞추느라 정씨가 들어도 황당한 궤변들을 늘어놓습니다. 그 이야기들이 너무 웃겼어요. 젓가락을 던졌는데 마침 아내가 그 자리를 지나갔다니, 그러다 맞았다니, 아내가 무슨 서커스에 나오는 사람쯤 되나 보죠. 그리고 화가 나서 꿀밤을 한 대 쥐어박았더니 글쎄 경찰에 신고를 했다네요. 다들 되게 억울했었던가 봅니다. 정씨도 그랬고요. 구수한 충청도 사투리로 이런 이야기를 읽으니까 더 실감이 나서 재미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재미있으셨나요? 아참, 정씨는요, 그대로 헌 사람으로 남을까요? 아니면 새 사람으로 거듭 태어나게 될까요? 제가 보기엔 분명히 새 사람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품이 착하고 아내의 아픔을 공감하는 걸로 봐서 새롭게 배운 이 대화의 기술을 10분 활용해서 말보다 손찌검이 먼저 나가는 버릇을 떼어버릴 것 같으니까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자, 오늘은 충청도 당진쯤의 어느 마을에서 정씨와 정씨네의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이상으로 파피루스의 아주 주관적인 감상평을 마치겠습니다. 우혜령 작가의 소설 대화를 읽어드렸고요. 저는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열심히 일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에 만날 때까지 편안하고 행복하게 보내세요. 다음에 또 봬요.